우리가 누구 뿐이랑 지니 넘넘넘 뭐든지 해결까 궁금한 건 물어봐 답답할 땐 찾아와 보니에게 물어봐 지니가 알려줄게 궁금해 알려줘 뭐든지 해결까 궁금해 알려줘 뭐든지 해결까 신나는 수요일에 마이스쿨 다이어리 친구들 안녕 봄이야 봄이 뜨면 크리스마스잖아 혹시 선물 뭐 받고 싶어? 나는 받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진이 너는? 그렇다면 나는 뭐든지 프렌즈의 관심과 사랑? 아 그래? 그럼 나도 그걸로 할래 뭐든지 프렌즈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무한한 관심을 받고 싶은 뭐든지 해결단 오늘은 수요일 학교 생활의 다양한 고민을 담은 마이스쿨 뿅뿅 다이어리 아 친구들 오늘도 모여있게 친구들에게 재치 넘치는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재미있는 댓글을 올려준 친구에게는 선물이 팡팡 모든 얘기를 앱에 접속해서 출석 체크도 하고 토크도 많이 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출석 체크 나와라 우리 쿠루미 무지 친구와 정연 공주 친구 안녕하세요 우리 메리키코 친구 이현지 귀요미 친구 출석 완료 그리고 폴토니 형제 친구 안녕하세요 라고 해줬는데요 우리 폴토니 형제 친구 안녕하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 딸기팁 친구가 오늘 눈길 모두 조심하세요 맞아요 눈길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친구들 출석해준 친구들 모두 고마워요 재밌고 신나는 이야기가 가득한 뭐든지 해결단 끝까지 함께하기로 약속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마이스쿨 뿅뿅 다이어리 마이스쿨 다이어리 속에 사는 스쿨 요정 오늘은 모의 학교 친구들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랜덤 선물 교환식을 하기로 했어 과연 친구들은 어떤 선물을 받게 될까? 우와 이 트리 아래에 이렇게 선물을 두고 나중에 랜덤으로 뽑는다는 거지? 애들은 벌써 두고 갔나 보네 그럼 나는 귀여운 곰돌이 앞에 이렇게 선물을 두고 우와 재밌겠다 우와 꾸니 일찍 왔네 우리 안녕 꾸니야 잘 잤어? 내 꿈 꿨어? 당연히 나는 서희 꿈 꿨디 몰라 와 진짜 못 봐주겠다 솔로 천국 커플 지오 얘들아 나한테 집중해봐 내가 진짜 재밌는 문제 하나 내볼 테니까 오! 넌센스 퀴즈야 산타 할아버지가 중국집에 가서 절대 안 시키는 메뉴는 뭘까? 절대 안 시키는 메뉴? 그게 뭔데? 정답은 바로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짜장면을 돼! 할아버지는 나에게 선물을 안 준 시 짬뽕은 되고 짜장면은 되는데 울면은 안 돼! 재밌는데 빵빵 터진다 너네 오늘 자면서 이불 속에서 빵빵 터져가지고 잠 못 잔다 너네 얘들아 오늘 크리스마스 맞이 랜덤 선물 교환식 하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아 맞다 다들 트리 밑에 선물 놨어? 당연하지 얘들아 그럼 우리 지금 다 모였으니까 오늘 한번 오픈해볼까? 나부터 고를게. 나는 일단 엄청 큰 거 골라야지. 저거 제일 크지? 아니, 이거 트리가 제일 커? 아니야, 이거. 이게 제일 좋아 보여. 여기 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선물을 고를까? 나는 포장이 귀여운 이거! 진짜 귀엽다. 다음은 내가 고를래. 나는 나
나는 뭐하지? 지민, 내가 나, 선물 아니야? 나 이거 할까? 아 근데 왠지 이거 안에 사탕 들어갈 것 같아. 이거 말고. 지니야 나. 나 이거 두 번째 거 말고 이거 이거. 그럼 다음은 내가 고를게. 뭐 고르지? 지니야 너한테 선물은 나야. 아 나도 두 번째 말고 이거 고를래. 어? 그러면 얼른 자리로 가서 뜯어보자. 나는 써있고 뽑았으면 좋겠다. 나는 후니까. 너네 그만 좀 해! 진짜 그만! 내가 뽑을 거야,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뜯을 거야. 그래, 그래. 내가 먼저 뜯어야지. 그만해. 이거 진정해. 이거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건데. 아니, 누가 이렇게 센스 있게 이 선물을 준비해 준 거지? 누구일까? 누구지? 와, 조반장 진짜 너무 좋아한다. 아, 그럼 내 선물, 내 선물 다 뜯어볼래? 아, 나도 조반장 누구. 와, 이거 장갑이잖아. 나 장갑 필요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누군지 몰라도 진짜 고마워. 와, 그러면 이번에는 내 차례지. 자, 과연 나는 어떤 선물이 들어있을지. 정말 너무 귀여운 기막애잖아. 소희야, 너 진짜 귀엽다. 훈이야, 너도 한 어서 한번 열어봐봐. 아, 내 거 너무 기대된다. 자자. 이게 뭐야? 이거는 주방 세제. 내 선물이 주방 세제인 건가? 주방 세제라고? 근데 저기 통에 손 모양이 있잖아. 에이, 주방 세제 아니겠지. 아, 조반장 잘 봐봐. 저기 디시 워시라고 써있잖아. 디시가 그릇이니까. 아, 디시가 그릇이고 워시가 그럼 씻는 거 디시 워시 그게 주방 세제라는 거야? 그래. 나 처음 알았어. 훈이야, 너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그래. 훈이야, 그래도 선물인데. 아, 분명히 이거를 선물로 놓은 친구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우리 한번 볼까? 야, 이거 완전 좋은 천연세제네, 천연세제. 그리고 와, 야, 훈이야, 그래도 향기가 엄청 좋아. 아, 그래, 훈이야. 그 선물 준 사람을 생각해서 표정 좀 풀어. 그래. 그럼. 나는 괜찮아. 누가 선물해준지 모르겠는데 고맙네. 뭐 이걸로 크리스마스 때 설거지나 열심히 하라는 뜻이겠지? 나는 괜찮다. 크리스마스 랜덤 선물 교환식을 아주 많이 기대한 후니. 그런데 선물을 뽑고 표정이 좋지가 않네. 후니의 일기장 속으로 들어가보자. 뾰로로. 12월 21일 날씨 쌀쌀. 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느라 하루 종일 고민했는데 내가 받은 선물은 주방 세제. 힝. 다른 친구들 선물은 다 좋던데 내 선물만 왜 이래. 똑똑똑 마음의 소리. 훈이야, 네가 뽑은 선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난 진짜 꽝손인가 봐. 선물이 주방세제라니.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뽑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글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친구들에게 물어볼까? 좋아. 뭐든지 프렌즈, 내 고민을 듣고 해결 방안을 같이 생각해줘. 방법은 요렇게. 생방송 뭐든지 해결단에 참여하고 싶다고요? 뭐든지 해결단 참여 가이드. 뭐든지 해결단 앱을 다운받고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생방송 참여 버튼을 누르면 참여 준비 완료. 아이고, 개천들이 무슨 방송 보면서 지니, 훈이와 댓글로 소통도 하고 모든 궁금증도 해결하고 퀴즈도 풀고 정답을 맞히면 선물이 팡팡. 뭐든지 해결단 많이 놀러오세요. 훈이가 많이 속상했나 보네. 아, 지니!
진이 너 설마 진이 너가 그 주방 세제 넣은 거야? 어? 나 아니야 안 넣었어. 그럼 혹시 너희 누가 넣은 거 아니야? 어? 아 당연히 아니지. 아 그렇다면 설마 조반장? 아유 조반장이 또 장난친다고 주방 세제 넣었나 보네. 우리 훈이 실망 많이 한 것 같은데. 아, 뭐든지 프렌즈 이번에 우리가 훈이를 도와줄 차례인 것 같아. 친구가 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댓글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재미있는 댓글은 소개하고 선물도 팡팡 보내줄게요. 그럼 우리는 고고다이노 우리 동네 공룡 보고 다시 만나요. 조금만 기다려. 랜덤 선물 교환식에서 다른 친구들은 멋진 선물을 뽑았지만 훈이만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뽑고 말했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뭐든지 프렌즈,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뽑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나한테 꼭 알려줘, 알았지? 와, 뿅! 예, 뿅!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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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와, 이거 진짜 재밌다. 이거 누가 선물했는지 진짜 센스 있는 선물 최고야, 최고. 와, 너무 좋아, 좋아, 좋아. 조반장! 조반장, 조립 다 했어? 어, 이거 봐봐. 이거 다리가 뿅!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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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와, 진짜 멋있지? 와, 근데 이렇게 아주 센스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선물 누가 했을까? 설마, 진이? 아쉽지만 난 아니야. 나는 귀마개는 없어. 귀마개? 아 너무 아쉬워. 그렇다면 써이 너가 이 선물을 줬구나. 청청 쉬엉쉬엉. 나도 아니야. 나도 아니야. 나는 이 장갑. 장갑 나왔어. 잠깐만. 그러면 너희 둘 다 서로 선물을 뽑은 거네? 그럼 우리는 두 명이니까. 잠깐만 그럼 이 로봇은 누가? 어! 훈이다 훈이. 역시 훈이는 선물 보는 안목이 아주 탁월해. 최고. 야 조반장. 근데 너는 왜 주방세제를 넣은 거야? 아 그건 사연이 좀 있는데 이리로 모여봐봐. 뭐냐면 뭐? 핸드크림인 줄 알고 샀는데 주방세제였다고? 맞아 통에 이 손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통 모양 위에서 꾹꾹꾹 누르는 게 우리 집에 있는 핸드크림이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난 주방세제인 줄 몰랐단 말이야. 아유 조반장 아 진짜 안 되겠다. 훈이는 나에게 이 멋진 장난감을 선물해 줬으니까 나는 훈이한테 가서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겠다. 훈이야 기다려. 훈이야. 아 조반장 못 말려. 얘들아 너희는 크리스마스 때 이 주방 세제를 선물 받아 본 적이 있니? 야야야 그 훈이야. 그게 아니라 그게 아, 크리스마스 때 설거지하고 이걸로 비눗방울 놀이 하라는 거겠지? 아 훈이야 그러니까 이 선물이 어떻게 된 거냐면 난 신경 쓸 필요 없어. 뭐 내가 꽝손인 거지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속상해. STOP 스탑. 난 멋진 선물을 고르려고 하루 종일 장난감하게 해서 고민 고민 또 고민해서 제일 신상품인 조립 로봇을 샀는데 나는 왜 선물을 했다. 내가 받은 건 천연 선물 쌀뜨물 주방 세제. 우울한 크리스마스 꽝손의 결말. 이거면 됐다 선물 교환식. 훈이야 훈이야 우리가 해줄 말이 있어. 뭔데 뭔데. 그게 그 조반장이 그 주방 세제를 산 이유가 뭐냐면 그 핸드크림인 줄 알고 산 거래. 뭐 핸드크림인 줄 알고 이 주방 세제를 샀다고? 그래 조반장이 잘못 본 거지. 훈이야 그러니까 너가 이번에만 좀 이해해주는 거 어때? 어 그래도 너희들은 다 너희들이 원하는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나만 이런 마음에 들지 않은 선물을 받아서 너무 속상해.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든지 프렌즈의 생각을 들어볼까? 마음에 들지 않은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뭐든지 프렌즈가 다양한 의견을 보내줬는데 먼저 아이디 쭈쭈 친구는 그 물건의 좋은 점을 생각해보고 마음을 토닥인다. 주방세제의 좋은 점. 집에 가져가면 가족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너의 마음을 좀 토닥토닥 해봐. 그리고 우리 몽실이 친구가 고맙게 받고 다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걸 미리 알려준다. 오, 이 떠이가 되게 자주 이용하는 방법인데 나도 좋아하는 걸 미리미리 알려주거든. 오, 우리 친구들 완전 센스 만점. 와, 두 명의 친구에게는 선물 보내줄게요. 축하해요. 자, 그럼 이제 내 생각을 말해볼게. 훈이야, 그 너가 주방세제를 쓸 일이 있을까? 거의 없지 않을까? 그치, 그치. 그러면 어차피 선물을 잘 쓰지 않고 집에 둘 텐데 그럴 바엔 필요한 사람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건 어때? 판매? 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해? 훈이야, 넌 할 수 있어. 바로 이렇게 해! 좋아. 내가 쓰지 않고 깨끗한 물건은 동네에서 열리는 플리마켓에서 팔아야겠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꺼내놓고. 어머 야! 써이 안녕. 너 여기서 물건 파는 거야? 응. 혹시 써이도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서 골라봐. 그래? 잠깐만. 이거 동화책! 이 동화책은 무슨 내용이야? 이 동화책은 매번 짝사랑만 하던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고백을 받고 행복해지는 이야기야. 뭐야? 이거 완전 내 이야기잖아! 나 이거 갖고 싶다. 이거 얼마야? 써이니까 특별하게 단돈 1,000원만 받을게. 단돈 1,000원? 알았어, 잠시만. 돈을 가져왔던 것 같은데? 자, 여기 1,000원! 고마워. 맞다. 나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서 먼저 가볼게. 이따가 문자할게. 알았어. 잘 가, 조심히 가. 우와, 1,000원이 생겼잖아. 봉수라. 하이, 봉수. 나는 my name is 멕시코가 아니라 옆에 그 프랑스에서 온 내 이름 마슬랭이에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 접시가 뽀도독 소리가, 사운드가 엄청 왕창 큰 거, 그거 세제 있어요? 주방세제요? 여기 있어요. 어머나, 요거 울랄라, 요거 곧 쌀뜨물로 만든 주방세제 천연이구만. 혹시 하우머치 이즈? 3,000원만 주세요. 3,000원, 왔다. 착한 가격. 울랄라, 3,000원 엄청 착한 가격. 여기 있어요, 멕시코가. 감사합니다. 뭐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해서 좋고 용돈도 생기니까 이거 참 일석이조고, 이거 참 베리굿. 봤지. 필요한 사람에게 물건을 판매하니까 용돈이 생기잖아. 그 돈으로 훈이 너가 필요한 물건을 사면 되지. 근데 있잖아, 이렇게 물건을 팔다가 만약에 이 선물을 준 친구가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친구 마음이 속상하고 서운하지 않을까? 그래도 이 받은 선물을 사용 안 하고 집에 그냥 두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내 생각엔 말이지, 친구가 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건 내 취향이 아니거나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겠어? 그렇지. 하지만 언제나 마음에 드는 선물만은 받을 수만은 없어.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선물,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지. 새로운 경험?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어머, 훈이야, 한번 도전해봐. 바로 이렇게! 좋아. 선물 받은 주방세제가 있으니까 한번 설거지에 도전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설거지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어머, 훈이야. 우리 훈이야, 뭐 하고 있었니, 우리 훈이야? 엄마? 엄마 보고 왜 이렇게 놀래? 엄마 어제도 보고 맨날 봐왔잖아. 뭘 이렇게 놀래? 사실 엄마 설거지 도와드리려고요. 엄마 설거지를? 어머나, 세상에 네가 웬일이니? 진짜 아루?
아 진짜 아루.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주방 세제를 받았거든요. 어머머머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요거는 아기 어머니들 사이에서 아주 히트한 작품으로서 천연 주방 세정제 쌀뜨물로 만든 거 요거 아니니 요거. 어머나 이거 누가 센스 있게 요런 선물을 골랐어? 잠깐만 훈이야, 그런데 너 설거지 어떻게 잘 할 수 있니? 한번 도전해볼게요 엄마. 오, 그래. 자, 일단 이 수세미를 이 수세미에 주방 세제를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거품을 내고 거품이 났다. 그리고 이 접시를 이렇게 뽀득뽀득 닦으면 되는 거죠? 오, 우리 훈이 어떻게 이게 설거지도 잘하니? 아유, 우리 훈이 최고 최고! 와, 선물 받은 주방 세제 덕분에 설거지도 다 해보네요, 제가 엄마. 이거 참! 아, very good! 우와, 어때, 어때?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받았지만 잘만 사용한다면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아니지 아니지. 그래도 원하는 선물을 받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물건을 판매해서 그 돈으로 너가 원하는 걸 사. 둘 다 좋은 방법 같은데 둘 중에 뭘 고르지? 뭐든지 프렌즈 도와줘. 훈이의 학교 생활을 좌우한다고요. 그러니까 친구들 투표 많이 많이 해주세요. 친구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우리는 우당탕탕 은하 한 잔 보고 다시 만나요. 조금만 기다려. 랜덤 선물 교환식에서 멋진 선물을 받고 싶었지만 그만 주방 세제를 선물로 받았어. 마이스쿨 다이어리 제17장.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친구들 많이 투표했죠? 그럼 투표 결과 확인해볼까요? 나와라 평평.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받았을 때는 필요한 사람에게 판매하세요. 아니야,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다니까. 진짜 좋은 방법 같은데. 용돈으로 너가 원하는 걸 사라니까. 친구들은 1번 필요한 사람에게 판다를 많이 선택해줬는데. 좋았어. 그럼 친구들 선택해준 대로 1번을 한번 해볼게. 우리 훈이 화이팅이다. 그럼 교실로 출발. 친구들의 생각을 모아 모아 최선의 선택을 향해 요로롱. 와, 우리 친구들이 선택해준 대로 필요한 사람한테 물건을 팔아봐야지. 훈이야, 훈이야, 안녕. 조반장, 무슨 일이야? 훈이야, 나도 여기서 꼭 필요한 게 있어서 왔어. 그러면은 여기서 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골라. 나는 이거, 주방 세제. 근데 이거 내가 선물로 준비한 건데 훈이 너가 받았구나? 맞아. 근데 훈이야, 내가 사실은 핸드크림 사려다가 잘못 사가지고 그랬어. 알아, 얘기 들었어. 근데 훈이야, 이 주방세제는 우리 집이 굉장히 필요하대. 그리고 대신 나는 뭐 줄 건 없고 이거 받아, 이거. 이거밖에 없어, 이거. 이게 뭔데? 내가 너한테 주는 건데 한번 열어봐봐. 알았어. 이거는 색연필 백색 세트잖아? 너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지금부터는 아주 멋진 그림 많이 그렸으면 좋겠어. 이건 내가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 조반장 진짜 고마워. 이렇게 멋진 선물을 받게 될 줄은 몰랐네. 고맙긴 훈이야. 나도 훈이 너가 준 이 변신 로봇 너무 고마워. 훈이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타임 시간이에요. 자자자, 친구들 지금 바로 뭐든지 해결단 앱에 접속해서 방송을 보고 있는 인증샷 보내주면 추첨을 통해 한 명의 친구에게 선물 보내줄게요. 준비됐으면 시작! 훈이가 좋다! 나는 싸이가 좋다! 선물!
하트. 누방실 때문에 놓지 마세요. 자,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생방송 누군지 선물 타는 당첨자 나와라. 뿅뿅. 와우, 우리 정민우 친구가 당첨이 되었네요. 우리 친구 너무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친구들이 선물을 다 받아가는 그날까지 생방송 누군지 선물 타임은 쭉 계속됩니다. 너 군이 선물 다시 사줬네? 아, 당연하지. 내가 핸드크림을 주방 세조로 생각해서 착각했지 뭐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받고 싶은 선물을 다 받게 됐네. 와, 맞아. 예,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와, 모두 모두 정말 잘 됐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반장의 실수로 일어난 해프닝이었네. 주방 세제와 핸드크림을 헷갈리다니. 이것 참 미스터리하고. 그건 그래. 하지만 우리 뭐든지 프렌즈 덕분에 오늘 해결 잘 됐어요. 친구들 오늘도 도와줘서 고마워요. 그럼 선물 받을 친구 나와라. 뿅뿅. 친구들 축하해요.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징글벨 해보자. 그래, 그럼 음악 주세요. 뮤직 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는 마이스쿨 다이어리 기대해 주세요. 매주 수요일에 마이스쿨 다이어리.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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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뿅. 돌리고 선물 받고 뭐든지 사랑해. 오늘 뭐든지 사랑할 주인공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나라 뿅뿅. 쌤, 좀 웃어봐. 우와, 친구 반가워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논산시에 사는 3학년 우승현입니다. 아, 승현 친구 반가워요. 친구 모해 돌림판에서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스마트 코딩카요. 스마트 코딩카.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물 돌림판을 지은이가 돌려볼까요? 아니면 훈이가 돌려볼까요? 지은이요. 예! 승현 친구 고마워요. 그럼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돌리고 선물 받고 고고! 고고! 원하는 스마트 코딩카 과연 당첨될 수 있을지. 이 돌림판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세게 돌려도 안 나오고 약하게 돌려도 안 나오고 스마트 코딩카 지났고 와우, 퀴즈 홍삼젤리에 당첨이 되었네요. 우리 친구에게 선물 보내줄게요. 승현 친구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서 김장 김치를 담그다니 너무너무 기특해요. 감사합니다. 그냥 먹기만 할 때 몰랐는데
했거든요. 김치를 담가보니까 배추가 무거워서 허리도 아프고 정말 힘들었어요. 김장하는 게 정말 쉽지 않죠. 승현 친구가 직접 담근 김치의 맛은 어땠나요? 원래 김치를 잘 먹지 않는데 직접 만들고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알게 되어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우와, 진이랑 훈이도 김장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우리 친구 너무 멋지고 리스펙. 오늘 전화해줘서 고마워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생방송 모든 데 갈당 오늘은 여기까지. 친구들 따뜻한 저녁 시간 보내고 우리는 내일 별별우주 탐정단으로 다시 만나요. 당첨발랄 진이와 훈훈한 훈이가 함께하는 생방송 뭐든지 해결단. 안녕.